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 예체능 교육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라. 한 말씀씩만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음악은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귀로 듣고 이제 접하는 분야예요.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무 악보를 통한 연습을 너무 강요하지 마시고 음악을 귀로 듣고 그것을 재현해내는 그런 자연스러운 음악 활동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네.